안녕하세요. TVN 교통시대 주말의 남자 권대희입니다. 이 상수동의 그 한 파스타집에서요. SNS상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과 소방관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 헌혈증을 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파스타 식사권을 증정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잠깐의 이벤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결식아동과 소방관을 위한 식사 대접을 계속하고 있고 그동안 200여 장의 헌혈증을 기부받아서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야, 이 무더운 여름 이보다 더 시원하고 또 훈훈한 소식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자, TVN 교통시대 이열치열 이훈치훈 이신치신 무슨 말인가 훈훈함에 신나는 즐거움까지 더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들썩들썩 저로 먼저 확 날려버리는 박미연 교수의 노래교실로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홍진영의 오늘 밤에 함께 하겠습니다. 자, 몸 좌우로 움직여주시고 자, 엉덩이 어깨를 좀 들썩이면서 함께 가겠습니다. 둘.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를게 너랑 둘이서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를게 이 밤이 무서워 난 네가 없으면 내 곁에 좀 더 머물러요. 리듬성 너와 내가 춤을 출 때면 그 순간이 행복할 거야. Baby 나라 나라 우리 둘이 영원하도록 사랑의 맹세를 난 약속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를게 너랑 둘이서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를게 둘이서 하늘 불잖아. 좋아요. 자, 왼쪽 왼쪽 어깨 춤을 추면서 자 리듬 갑니다. 나의 대답 말해 뭐해. 불타는 마음으로 지켜줄 거야. 당신만이 곁에 있다면 Baby 너랑 나라 우리 둘이 영원하도록 사랑의 맹세를 넌 약속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를게 너랑 둘이서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를게 뚜뚜뚜뚜뚜뚜뚜 꿈이라면 깨지 않게 해줘. 떠나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를게 둘이서 하늘 불잖아. 좋다. 헤이 헤이 샥샥샥샥샥 끝까지 어깨 춤을 샥샥샥샥. 자, 어깨 리듬 뚜뚜뚜뚜뚜뚜뚜.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들썩들썩 하게 만들 오늘은 약간 살짝끔 아주 뭔가 이게 강약 조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운전자를 위한 맞춤 노래 교실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요일 순서가 이렇게 또 진행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자동차 스포츠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F1 모터스포츠 해설위원 윤지수의 스피드업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뭐 9764님 무더위를 싹 가셔버린 노래 잘하시네요 라고 이제 응원해 주시는데 이렇게 짧은 문자 50원 사진과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샵 9977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응원 칭찬 또 함께 하시는 그 느낌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겁니다. 주식회사 로브캠 코리아에서 나노 엔진 보호 코팅제 단진 닥터 큐,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어연마루에서 왕뜸기,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차량용품과 10년 타기 착한 정비센터에서 매연 저감 장치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빨리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박미연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들썩들썩하게 만들 운전자를 위한 맞춤 노래 교실 시작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덕분에 청취자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희가 호응해야죠. 부응해야죠. 박미연 교수와 함께하는 이 노래 교실이요. 매주 편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원하셨던 바지요. 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TBN, TBN 교통시대 또 노래 교실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뭐 요즘 뭐 지난번에 이미 또 뭐 어느 모 방송사에서 카메라 들고 막 이 네. 안을 막 찍어대고 막 네. 또 막 사람들이 날 알아봤다고 막 네. 네. 덕분에 막 예. 어이 고나나 얼굴이 그냥 대문짝하게 나오더라고. 저녁 시간에 봤는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네. 제가 그동안 방송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네. 그렇게 못 알아보더니 교수님 덕분에 그냥 아니야. 아유,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계속 무덕할래요. 교수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매주 편성이 되어서요. 저의 기분을 음악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샤우팅이죠. 이 산에 올라갔다 생각하고 다 함께 한번 함성을 질러보겠습니다. 자, 우리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노래 강사님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마이크 좀 야호! 멀리서. 마이크 멀리서. 시작! 야호! 야호! 대한민국 만세! 교통신의 만세! 네. 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교주가 느낌이. 황미영 교주님. 미시입니까? 아니, 근데 뭐, 이 인기와 이 지금 물이 들어온다, 노 전화,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네, 네. 지금 너튜브 거기에서도 지금 시작하신 6개월 되셨던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몇 만. 튜브라고 그러면 뭐, 여름철에 튜브 타고 뭐, 물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거의 만 명 돌파? 유튜브. 뭐, 예. 네. 만 명 돌파 얘기 들었거든요. 딱 6개월 만에 만 명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야, 더욱더 열심히 또 저희 이 들썩들썩 노래교실도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바로 또 방송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교수님의 행복특강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오늘 어떤 좀 비법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카네기 이론 중에서요. 미인대칭 비비불. 우리가 성공하려면 가정이나 사회나 할 것 없이 성공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미소를 띈 얼굴을 하자. 그때 거울의 법칙을 잠깐 이야기 드렸어요. 맞아요. 자, 오늘은 인사를 잘하자. 미인 대칭 중에 인 두 번째입니다. 네. 인사를 잘하려면은 자, 따라해 주세요. 지위 불문 선견내.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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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불문 선견내. 아, 지위 불문하고 먼저 인사하는 건가요? 그렇죠. 먼저 선자죠. 먼저 보는 사람이 예의를 갖추자 이거죠. 네.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 그래 좀 이렇게 의상이 튀고 네. 뭐 헤어스타일도 튀고 어디가 그러니까 튀죠. 네. 제가 인사를 하면 상당히 도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거를 네. 우선순위로 하죠. 네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뒤에서 들려요. 야, 예의 바르다. 그래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엄마라고 해서 아빠라고 해서 자녀가 꼭 먼저 인사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내가 또 가장이니까 너네들이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먼저 눈에 띈 사람이 안녕하세요. 오늘 즐거운 오늘 하루 딱 이렇게 해주는 네. 거예요. 제가 항상 만나면 우리 또 권대희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이 자주 들어오는 겁니다. 아, 그거구나. 네, 아. 자신을 낮추고 먼저 인사하는 거. 이거 물 아주 자주 들어옵니다. 또 열심히 저어야 됩니다. 다음 네. 주부터는 제가 먼저 꼭 인사를. 제가 한번 기대 어쩐지 눈만 맞추면 먼저 그냥 그렇게 비위가 있었어요. 네. 네. 자, 보통 우리 그 일상생활 하면서 또 아파트에서 주민들 볼 때도 사실 아는데, 얼굴을 아는데, 인사를 할까 말까 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럴 때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인사하면. 네, 그렇죠. 네, 그분이 오히려 미안해 하면서, 네. 다음번에 먼저 또 같이 인사하게 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위 불문 선견내. 요거 네. 좀 기억해야겠어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아까 뭐 이미 우리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홍진영의 네. 오늘 밤에를 와 우리 홍진영 씨가요
사랑의 배터리 이후에 뭐 여러 곡을 냈습니다만은 물론 히트곡 많죠. 하지만 네. 이 노래는 정말 핫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노래는 반드시 사랑의 배터리 그 이상으로 늘 노래라는 거.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활짝 귀를 열고 청취해 주시라는 거 당부드리고 싶으네요. 네. 자, 이 노래는요. 70년, 80년. 네. 그때 유행했던 펑키 디스코 리듬이에요. 아. 그래서 아마도 오늘 운전하시는 많은 청취자분들이 네. 상당히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입가에 미소가 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잘 나갈 때. 그렇죠. 나 한참 놀 때. 발바닥 비비고 다닐 때. 제가 80년대면은 제가 이제 대학 다니던 그 시절이고요. 70년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젊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 느낌을 좀 살려서 네. 한번 같이 가면 좋겠는데요. 네. 자, 이 노래는 상당히 비음이 많이 들어가줘야 돼요. 비음. 네. 안 그래도 우리 교수님 평소 노래 창법이 약간 달랐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죠. 약간 이렇게 네. 지금 옆에 남편분이 와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왠지 두 분이 한참 좋은 시절에 이렇게 밀당한 느낌에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수업하면서 네. 하는 이야기가 밤에는 밤의 정장을 입어야 되는데 밤의 정장을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또 이 건국대 선생님들이 웃고 있잖아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의 깨꼬리 같은 우리 노래 강사님들이십니다. 아우, 숙녀들. 자, 아유, 이 부분을 네. 잘 들으세요. 오늘 밤에 요때부터 비음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준비 시작. 오늘 밤에 네, 이렇게 그러면 꼭 한숨을 쉬어요. 제 입을 보세요. 이게 아니라 짧게 뱉어야 돼. 코를 한번 푼다는 느낌으로. 자, 엄지검지를. 자, 우리 청취자분들도. 엄지검지를 코에 살짝 대면서 흥, 흥 해봐. 시작. 시작. 자, 우리 건대희 아나운서가 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 시간 너무 힘들어. 와, 많이 힘들어요. 나는 왜 이래야 되나. 많이 망가져 보여. 그냥 우리 소녀들만 배우지. 왜 날 또 노래를 가르치나. 자, 준비. 정말 또 해야 되니까. 해봐. 시작. 자, 바로 그겁니다. 아주 좋았어요. 고개 너무 기르면 한숨이 되는 거군요. 숨을 들여마심과 동시에 살짝 뱉는 그 느낌으로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 아무도 모르 르 르 욕을 또 잘해야 돼요. 목구멍을 한번 뒤집어주는 장법.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시작.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아무도 못하네. 부끄러워. 자, 오늘 여기서 코 비읍.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르. 르자는 밀었다가 밀당이에요. 밀었다가 샥 당기면서 목을 한번 위로 딱 뒤집어. 르게 시작. 르게. 너랑 둘이서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너랑 둘이서 시작. 둘이서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오늘 맞아요? 밤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여기는 가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펼치면 이 가사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듬을 타라. 리듬을. 그래서 파도를 큰 파도를 타는 것처럼 네. 너랑 둘이서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둘이서 둘이서 사랑을 아이고 입만 바빠요. 둘이서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시작. 너랑 둘이서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선생님들 뭐하고 있어요? 크게 따라와주세요. 너랑 둘이서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잘했어요. 다시 비음 한번 들어갑니다.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 르 르 요 부분을 밀당 하면서 목을 한번 뒤집어줘. 르게 뚜뚜뚜루 뚜뚜뚜뚜루 뚜뚜뚜루 뚜뚜뚜뚜루 여기 해보세요. 시작. 자, 역시 여기는 선수들만 모여서 잘하는데 대부분이 여기를 하라 그러면 한 덩어리로 생각해요. 한 묶음으로. 그래서 뚜뚜뚜루 뚜뚜뚜뚜뚜루. 경계가 없어. 경계가. 자, 요게 바로 펑키 리듬인데요. 요 부분을 잘 따라해 주셔야 돼요. 자, 머릿속으로 뚜뚜뚜루 한 묶음으로 하나 끊어 주세요. 뚜뚜뚜루 시작. 자, 두 번째는 뚜뚜뚜 뚜뚜뚜 시작. 뚜뚜뚜 세 번째 뚜루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누어서 뚜뚜뚜루 뚜뚜뚜 뚜루 준비 시작.
뚜뚜뚜 뚜뚜뚜 뚜루. 자, 이렇게 하면 잘 따라갈 수 있겠죠? 네네. 자, 그거를 우리 김금남 선생님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시작. 번역 1. 뚜뚜뚜뚜뚜뚜뚜. 박수. 오, 아주 잘했어. 여기 우리 신인 가수 김미미 씨가 와 있습니다. 자, 김미미 씨 시작. 뚜뚜뚜루 뚜뚜뚜뚜루. 오, 잘했네 뭐. 야. 자, 우리 권하나. 저희는 나를 왜? 너무 잘해야 해. 자, 네, 알았어요. 자, 해야지 뭐. 네. 뚜뚜뚜루 뚜뚜뚜뚜루. 근데 어제 상당히 분위기를 네. 엄숙하게 만드시는 네. 비결이 참 있으시네요. 네. 우리 프로그램 교통시대거든요. 요거를 통통통 튕겨야 돼. 뚜뚜뚜루 뚜뚜뚜뚜루. 준비 시작. 뚜뚜뚜루 뚜뚜뚜뚜루. 잘했어요. 이거 네. 박승자 씨가 시작. 뚜뚜뚜루 뚜뚜뚜뚜루. 아, 아니 뭐 아니야. 이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묶음을 세 묶음으로 나눠서 신경화 씨 시작. 뚜뚜뚜루 뚜뚜뚜루 뚜. 아닌데 아닌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묶음을 한글을 못 읽는 게 아니죠? 두 묶음으로 네. 나뉘어졌네요. 네. 세 묶음으로 뚜뚜뚜루 뚜뚜뚜.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뚜루 시작. 뚜뚜뚜루 뚜뚜뚜루. 자, 에브리바디 다 함께 시작. 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다음은 이렇게 물이 줄줄줄 이렇게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것처럼. 이 밤이 무서워 난 네가 없으면 내 곁에 좀 더 머물러요. 여기까지 시작. 이 밤이 무서워 난 네가 없으면 내 곁에 좀 더 머물러요. 아, 이거 유명하니까 더 무섭네. 15269님이 계속 따라하다가 콧물 나오겠어요. 자, 요 부분은 이렇게 물가에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 느낌을 살려가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은 조금은 이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네. 탄력 있게. 리듬성 너와 내가 춤을 출 때면 그 순간이 행복할 거야. 리듬성, 여기는 빗방울이 똑똑똑 시작. 리듬성 너와 내가 춤을 출 때면 그 순간이 행복할 거야. 베이비 베이비 정말 시작. 베이비 오, 내 사랑하는 아가. 오, 내 사랑하는 연인이여. 이거 예칭이잖아요. 이 아기를 베이비를 이렇게 확 잡게 잡는 느낌인데요. 아유, 그러다가 베이비 다치지. 자, 베이비. 어, 그럼 고가. 네. 베이비 세 글자를 두 글자로 베이비 해봐. 베이비. 시작. 베이비. 자, 여긴 아주 귀엽고 깜찍하게 베이비 시작. 베이비. 나랑 우리 둘이 영원하도록. 양철 지붕 위에 비방울이 떨어지면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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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쾌하게 떨어지죠. 베이비 나랑 우리 둘이 영원하도록 시작. 베이비 너랑 우리 둘이 영원하도록. 너무너무 무거워. 가볍게 가볍게 둘 셋. 베이비 나랑 우리 둘이 영원하도록. 사랑의 맹세를 난 약속할 거야. 약속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를. 너랑 둘이서 사랑을. 너랑 둘이서 리듬 따라 오래죠. 시작. 너랑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오늘 밤에 이것만 잘해도 90점은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8001님께서 마침 딱 짚으셨어요. 네, 어떻게? 오늘이 아니고 허늘 밤에군요. 아이고. 교수님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허늘밤에 허늘밤에 아무도 모를게. 그럼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 너무 웃겨. 자, 우리 권대희 아나운서 아직도 신혼인데 오늘 밤을 위해서 자, 두 손을 뻗쪽 위로 올리세요. 시작. 쿵. 자, 웃지 말고. 자, 시작. 쿵. 다른 사람은 몰라도 권대희 아나운서는 이거 잘해야 된다. 네, 하늘을 받들어 네, 보셔. 네. 쿡. 둘이서 하늘 풀잖아. 마지막이 너무 강해. 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은 그러죠. 네. 샤워하는 소리만 들어도 샤워기를 부셔버려. 어떤 분은 그래요. 빗소리만 들어도 무서워. 여러분,
샤워 소리도 사랑해야 되고 빗방울 소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요 감성을 살려가지고 뚜뚜뚜루 뚜뚜뚜 또 욕을 잘해야 된다는 거. 자, 콧소리. 자, 같이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줄게요. 드리겠습니다. 박수. 아, 어려운 노래야.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저랑 함께. 자, 오른쪽 왼쪽 어깨 춤을 추면서. 자, 엉덩이. 네, 엉덩이 완전 잘됩니다. 네, 함께 하시죠. 준비 둘. 하늘밤에 아무도 모를게 너랑 둘이서 둘이서 사랑을 해볼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를게. 뚜뚜뚜 뚜뚜뚜뚜. 아주 잘했어요. 셋넷. 이 밤이 무서워 난 네가 없어. 자, 물줄기 흘러가듯 내 곁에 좀 더 머물러줘. 리듬 속 너와 내가 툭툭 끊어줘요. 순간이 행복할 때야. 자, 귀엽고 안정 맞게. Hey. Baby 나랑 나랑 우리 둘이 영원하도록 사랑의 메시지를 약속할 거야. 옳지.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를게. Hey. 너랑 둘이서 둘이서 사랑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를게. 자, 손 들고. Hey. 둘이서 하는 불장난. 아, 좋다. 자, 한미야 왕서는 불장난이 싫은 모양이에요. 바로 뚜뚜뚜로 넘어가 버렸어. 네, 사모님 실망하십니다. 함께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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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대답은 말해 뭐해. 불타는 마음으로 지켜줄 거야. 당신만이 곁에 있다면 귀엽고 깜찍하게 베이 나랑 우리 둘이 영원하도록 사랑의 맹세를 난 약속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를게 너랑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를게. 자 두두두루 두두두두두두두 3절 갑니다. 꿈이라면 깨지 않게 해줘. 떠나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를게. 양손 들고 둘이서 하는 풀장나. 좋아. 자, 끝까지 어깨 좀 추면서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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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썩. 좋아요. 샵 샵 후 후 예. 자, 마지막 리듬 다 함께 뚜뚜뚜뚜뚜뚜. 잘하셨습니다. 박수. 아우, 정말 이 노래가 네. 그 정말 요즘 히트곡이잖아요. 핫한 노래잖아요. 예예.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따라 들을 때는 쉽다 재밌다 했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쉽지 않네요. 특히 이게 교수님이 많은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포인트를 네. 짚어주시는데 그러니까 더 웃음이 터져서 웃음이 터져서 노래를 할 수가 없는 노래가 네. 돼버렸어요. 권대희 아나운서 노래 교실을 하자는 겁니까? 말이야. 이거만이 쉽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렵다는 일. 아니 안 그래도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우리 그 애청자분 한 분이 지금 그래도 네. 교수님 보고 개콘에 나가시죠. 개 재밌다는 이야기죠. 7025님께서 교수님 채식 후 너무 재밌게 하세요. 짱 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7769님께서는 신곡이어서 쉬운 노래는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귀에 쏙 들어오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이거죠. 오늘 네. 맘먹고 잘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배우셨죠? 네. 7769님. 네. 자, 2249님께서는 노래방에서 불렀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잘할 수 있을 듯.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3881님 노래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쳐 주시고 입담도 좋으셔서 너무 재밌습니다.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화이팅. 네. 네, 교수님 이거 다시 한번 요 네. 노래의 맛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요런 부분 오늘 밤에 이요 콧소리가 아주 중요해요. 이 노래의 핵심은 바로 오늘 밤에 이거잖아요. 왜 이렇게 잘해?
지금 우리 사장님, 우리 남편분 옆에 계신데, 예. 그, 옛날부터 쭉 잘하신 거죠? 고개짓이라도? 네. 네. 아, 왜 얼굴을 못 드시니? 아니, 왜 얼굴을 못 드셔? 형님, 네. 지금 우리 남편분께서 사랑을 담아서 늘 유튜브 찍어주시잖아요. 우리 남편은 샤워 네. 소리도 사랑하고, 비 오는 소리도 사랑하고. 결혼 몇 년 차신데? 29년 차. 와, 박수. 네. 오, 네. 저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를 아우. 특히나 마지막. 불장. 그 불장. 그 부분 좀 해주세요. 네, 그 맛이. 둘이서. 여기서 잘 꺾어줘야 돼요. 둘이서. 하니, 불잖아. 네, 부모님.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원곡 들어볼게요. 정말 그렇게 하는지. 따라 하셔야 배우는 거예요. 좋습니다. 너무 웃겨. 일부러 말 안 하는데 왜냐면 또 헬라